151번. 아, 이거는 좀, 집합을 안 배웠잖아요, 그지? 이거 집합을 좀 개념을 아시는 분만 풀어야 되겠네. 요 A는 B란 말은 A 집합하고 B 집합의 같다, 이랬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면은, 해가 같다, 원소 같기 때문에, 원소가 같기 때문에 해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해가 같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해가 같기 때문에 B의 해가 지금 B 같은 경우는 X-E, X+E는 0이잖아요, 그죠? X는 2 또는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A의 해입니다, 해. 갑. 아시겠죠? 그래서 A에다가 1을 넣으면은 X는 2일 때 A도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8, 8, 3, 24. 8, 3, 2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10, 더하기 B는 0이 되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5, 더하기 B는 0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빼기를 하면 되겠죠. B를 없애면 되니까. 연립하면은 27 플러스 3A 마이너스 15는 0. 3A는 15를 하면은 10, 마이너스 15, 12죠? 그럼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3, 좀 계산하면서 합시다. 요거 두개 더하면은 2죠. 2고, A는 마이너스 4고, 더하기 B는 0. 그럼 B는 2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 하는 거는, A죠, 요 있죠, 요거는 완성하면은,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A 찍어야지.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틀림없이 요거는 x-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돼야 되고,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이거 2차잖아요, 그죠? 여기는 1차만 들어가면 되죠. 자, 이거 3x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x제곱 3x가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상수를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2잖아요.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자, 이렇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빨리 맞추니까. 물론 이걸로 나눈 것을 나눠서 몫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탁탁탁 이렇게 요런 것도 좀 요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자,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러면 몫이 이게 몫이잖아요. 마이너스 1, 그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몫을 qx, qx를 했으니까 이 몫이 되고, 그 다음에 q50을 그랬죠, 그죠? 그럼 q50은 150 빼기 1이 되어서 149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집합을 아시는 분만 해야 됐다, 그죠? 이 문제는 조금 나쁘다. 지금 2단계에서는.